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유아주입니다. 진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한 권의 책 도전. 퀴즈로 상진님 진리를 만나는 시간 강릉 옥천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석보감님,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마음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책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을은 만물이 성숙하는 계절입니다. 봄, 여름 성장을 마치고 모든 것이 살찌는 계절이죠. 2019년 기해년 가을에는 증산도 도전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도전이란 무엇인가요? 이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39년을 재세하시면서 인류의 앞날을 설계하시고 개벽의 그날까지 도수로 정하여 일정을 알려주신 그 행적을 살아있는 당시의 언어로 풍경화를 보듯이 묘사해 놓은 인류의 문화원전 도전을 꼭 일독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도전 읽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또한 상진님과 음향의 짝이 되어 10년 천지공사를 통하여 상진님 천지공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의 역할과 절절한 구도의 삶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네, 인류문화의 원전 도전을 저도 꼭 읽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한순 태울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도전 퀴즈를 위해서 혹시 도전 공부는 얼마나 하셨나요? 많이 본다고는 했는데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럼 신앙은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올해로 18년째입니다. 아, 그럼 뭐 도전 공부 안 하셔도 문제 다 맞추시겠네요. 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진님 진리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입도 전에 대순진리의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순진리는 그 간판도 없고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대순진리라는 걸 몰랐거든요.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대순진리 신앙한 1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20여일이 지나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대순진리라고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좀 놀랐거든요. 예전에 그 전에도 신앙하기 전에 이제 대순진리 거기 몸 담고 있기 전에 대순진리가 난법단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있다가 20여일이 지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 말로만 듣던 그 난법단체인 대순진리에 몸 담고 있는 거기에 이게 진짜 그런 단체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루 입도 날이 바로 그 날이었는데요. 그 공부방이라고 대순진리에서는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원래는 지름길로 가지 않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기 시내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시내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인도자인 패널 활동하고 계신 제 김진홍 포함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닌 데가 진짜 대순진리구나 그걸 알고서는 김진홍 포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 바로 대순진리 가가지고 여기 이제 관두고 저기 다른 데 가겠다고 하면서 거길 나와가지고 그날 바로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대순을 나와서 바로 도장에 오셔서 여기서 입도를 하셨다고요?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 제가 용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용인하고 가까운 수원 인계도장에서 입도를 했습니다. 입도 공부를 하시면서 깨닫게 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증산도 신앙하기 전에는 하느님이 계신다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증산도 들어와서 진리 교육을 받으면서요 하느님이 계시는 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동방 땅에 150년 전에 강세를 하셨구나 나름대로 상자관이 깨지면서 더 확고하게 진리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신앙을 해오시면서 좋은 체험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수행을 할 때 하기 전에 몰랐는데요.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그 전에 허리가 상당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허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도장에서 철야 수행하고 하면서 철야 수행할 때 이 허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얽혀 있다면은 이 허리가 뼈가 이렇게 펴지면서 하나하나씩 펴지면서 엄청 시원한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픈 허리가 다 나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감도 생기고 생활하면서 그래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태울주 수행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아프신 분들이 봤을 때 정말 본보기가 되신 어떤 그런 중요한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상제님 진리를 만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상님이 제 일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느끼면서요. 제사를 모실 때도 제 마음이 더 좀 공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정성을 다해서 음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제가 증산도를 실행하게 된 것도 조상님이 이끌어서 그렇게 신앙을 증산도를 만나게 되어서 조상님께 보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상제님 진리에 대한 애정 표현 한 말씀 해주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날 입도하는 날 인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증산도 신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기회가 어떻게 잘 됐는데 만약에 저도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긴 있지만요. 주위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홍보 활동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한 사람 만나게 되신다면은 좀 그분 얘기를 들어보고 그 기회를 신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보시라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황황순 태일랑님이 처음 입도하셨던 그 기회처럼 많은 분들을 홍보 활동을 통해서 꼭 기회 한번 이렇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OX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령으로 강세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은 X, 성령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죠. 상제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성약시대가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에 나갑니다.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성사가 상제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지은 주문은 천지진액주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X 정답입니다. 천지 진액주가 아니라 시천 주주였죠. 최수훈 대신사가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으로부터 받은 시천 주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갱망리는 일명 손바래기라 하고 탄강하시기 전에는 선망리라 하였는데요. 이는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이지요. 이 갱망리에는 시루산이 있어서 상제님께서 어리실 때부터 종종 공부를 하시던 곳입니다. 시루산에서 진법주를 읽으시며 공부하시다가 스스로 호를 정하시는데 상제님께서 정하신 이 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증산입니다. 정답 증산 맞습니다. 수석보감님, 증산 네. 상제님의 이 호 증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증산, 시루증자, 매산자로 시루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푹 쪄서 맛있는 떡을 만들듯이 우주의 여름철에 분열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원시 반본의 상제님 진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산자에는 주역에서 그칠 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산이란 상제님 존호에는 상극의 선천 여름 세계를 문닫고 인간이 꿈꿔온 이상세계인 상생의 가을 후천 선경세계로 넘어가서
인류 문명을 완성시킨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상제님의 존오인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 천상의 조상신과 삼신상제님, 즉 하느님을 똑같이 받들어 왔습니다. 또한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을 받드는 절대자 신앙과 천지간에 가득 찬 신명들을 함께 섬겨왔습니다. 이러한 다신 숭배 사상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신교의 신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삼신 신앙. 네, 정답은 이론적 다신관이었습니다. 네, 좀 문제가 어려웠는데요. 문화의 근원을 이루는 동서양 신관의 총결론, 이론적 다신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동학군의 황토현 전투가 끝나자 생불 또는 신인으로 불린 오세동은 자신을 업고왔던 장정에게 10세가 안 된 아이가 전쟁은 불가하다 하며 동학군을 떠났습니다. 증산 상제님을 따르며 아버지라 부른 전설의 인물 오세동은 누구일까요? 1번 백복남 성도, 2번 문공신 성도, 3번 김형렬 성도, 4번 이치복 성도. 정답은 1번 백복남 성도입니다. 1번 백복남 성도 정답입니다. 동학 전쟁사에서 가장 신비한 전설로 내려오던 오세동. 그 오세동이 백복남 성도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이렇게 힘이 많이 빠져 보이시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저기 무조건 잘 맞춰야 된다는 좀 압박감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소감도 쭉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에는 만약에 나올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도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많이 탐독을 해서 많이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한순 태연라님 오늘 총 4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만, 한선미, 태열랑입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셨는데요. 2017년도에도 출연해주셨죠? 예,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뭔가 조금 더 서먹서먹해지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부부 사이는 예, 좋으신가요? 부부입니다,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한선민 도생님께서 처음에 상제님 진리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과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어려서 어머님이 대순 신앙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수행을 워낙 많이 하셔갖고 신도 체험을 워낙 많이 하셨었고 저는 또 그 옆에서 이렇게 잘 많이 들었고 또 상제님 얘기, 그다음에 후천 얘기, 개벽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가.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이제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서핑을 하시다가 진리를 직접 만난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이 언제였나요? 증산도의 진리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루는 단체 메일을 보다가 그 제가 그 선물에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답을 주면 선물을 준다는 얘기에 제가 그 동영상을 끝까지 보고 선물 받을 욕심에 처음엔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주일련이었어요. 아, 네. 우주일련의 어떤 면을 재미있게 느끼신 거죠? 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너무 재미있었고 또 우주일련 얘기하면서 숫자도 나오고 또 색깔도 나오는데 평소 이제 13일에 금요일 하면 이제 불길하다 하고 또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누가 죽는다 해서 전 빨간색으로 이름도 안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강의 보면서 아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도장 방문은 언제 하게 되신 건가요? 아, 선물로 책을 받았었어요. 그 만화책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받았는데 책을 보고 이제 어떤 게 진짜인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도자님께 얘기를 해서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가족이 다 같이 신앙을 하고 계신데요. 가족 신앙의 즐거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도장 문턱을 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입도하고 지금까지 이제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진리적으로나 그 외적으로나 이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 그게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남편이신 김진만 도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리 공부했을 때 추억을 얘기해 주신다면? 천배례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육중하신 몸으로? 네, 그 당시에 한 100kg 넘었습니다. 천배례면 100kg이면 이제 10번이면 1톤이고 네, 1000번이면 100톤을 움직이신 거네요. 예. 네. 한 3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진짜 뭐 도장에 그때 당시에 여름이었고 또 에어컨 시설도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천배례를 다 하시고 나서 혹시 어떤 체험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몸이 되게 끈적거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꼭 금방 샤워한 것처럼 그렇게 뽀송하더라고요. 참 너무 상쾌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이후에 천배례를 또 한번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 500배례는 해보고 아직 못 해봤습니다. 네, 언제 다시 한번 도전하실 계획인가요? 네, 대답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선민 도생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가족 신앙의 즐거움 어떤 게 있을까요? 와이프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저랑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잘 챙겨주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뭔가 대답이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네, 두 분 오늘은 몇 문제 목표로 출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섯 문제 다 맞추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축복된 신앙을 하고 계시는 김진만, 한선민 도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상극의 원한으로 큰 화액이 일어나 인간 세상이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며 평화로운 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강조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엑스 정답입니다. 평화로운 기류가 아니라 큰 화를 작은 화로써 막아 다스린다고 하셨죠. 상제님의 조화 권능을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중국 송대의 유학자로서 우주 1년의 개벽수가 12만 9,600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인물은 주장춘이다. X.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정답 X 맞습니다. 네, 푯말을 돌리실 때 김진만 도생 표정이 살짝 이상했는데 정확한 정답 알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문제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나요? 소광절 선생님. 네, 맞습니다. 주장춘이 아니라 소광절이었는데요. 우주 1년의 주기 12만 9,600년을 처음 밝혀낸 소광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가 나올 때 집중을 잘 해주세요. 다음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산동 출신으로 당나라 초의 정치가인 그가 죽자 당태종이 나는 거울 하나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24장의 한 사람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위증이었습니다. 네, 당나라 초기 정치가로서 24장 중에 한 사람인 위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주관식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2편 23장 3절의 상제림 말씀입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네, 정답이 너무 길었는데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가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책무를 깨달을 수 있는 상제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바둑을 두었던 분이며 대동세계를 건설하려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류원안의 뿌리가 된 인물은 단주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기에서 단주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요임금, 2번 우임금, 3번 아황, 4번 여영.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무대를 바둑판에 자주 비유하셨는데요. 그 바둑의 시조, 단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김진만 한선민 도생님, 오늘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예, 공부한 만큼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아, 기회는 없으면 무조건 출연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다 못 맞추셔야 돼요. 다음에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보합님도 오늘 도전 퀴즈 참여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도전이라는 책은 참 오묘합니다. 그 속에는 인간 세상의 일은 물론 상제님께서 알려주신 신명세계의 단면도 수없이 보입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치병의 사례는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할 일이라는 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이런 도전 속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퀴즈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키고자 준비한 도전 퀴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도전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석보아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진만 한선민 교수님 총 4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도보 퀴즈로 도전 퀴즈에 참가한 6팀 중 성적이 우수한 3팀, 김진만 한선미 팀, 정미자 팀, 이윤경팀의 결선 대결입니다. 누가 우승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결선에 오른 소감이 어떤가요? 이렇게 수도복 타러 오는 거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네, 잘해서 수도복도 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좀 더 열심히 도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네, 수도복을 상품으로 가져가는 결선 퀴즈는요. 본선에 오른 3팀 중 문제를 먼저 맞춘 두 팀이 선발이 되고요. 선발된 두 팀이 최종 결선을 치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팀은 먼저 손을 들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지은 죄상은 이것에 비추어 보면 제 죄를 제가 알게 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 라고 하셨는데요.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상을 모두 드러내줌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업을 스스로 알게 하는 신명기의 거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김진만 한선미 팀 만인경입니다.
네, 만인경 정답입니다. 김진만 한선미팀 먼저 결승에 오르셨습니다. 후한 광무제를 보필한 28장 중에 한 사람으로 상제님의 보호신장인 인격신은 누구일까요? 네, 이윤경 팀. 만수입니다. 만수 정답입니다. 결승에 두 팀 올랐는데요. 김진만 한선미 팀, 이은경 팀입니다. 이제 최종 우승자가 이 한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끼치면서 세상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나라의 왕조를 바꾸거나 대권을 잡는 웅패의 수를 재민혁세라 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억조 창생의 생명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고쳐 구원해내는 성인의 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 네, 이은경 도생님. 재생의세입니다. 재생의세 정답입니다. 오늘 강릉 옥천도장 도전 퀴즈 최종 우승자는 이은경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